allthatfruit.com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서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김미희입니다. 얼마 전에 연주한 CP 박 솔로 소나타에 관해 핵심 요약드립니다. 바로크 그리고 클래식 곡은 본인의 스타일이 없으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남의 옷 입었듯이 부자연스럽고 낑깁니다. 이는 핵심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하는 무한의 규칙을 알지 않고 불어서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핵심 극비의 정보를 여러분께 알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기에 악보상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것 보이시죠? 바로 베이스 라인과 멜로디 라인입니다. 물론 두 가지를 구분해서 부는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과연 소프라노, 즉 윗부분 멜로디의 속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절대로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이는 첫음의 액센트로 인한 여운의 안에 꼭 모두 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베이스 음을 뿡 밀어서 힘찬 여운을 가지든지 아니면 액센트로 폭 찍어서 깔끔한 여운 안에 맞출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는 미리 여러 번 해본 다음에 정한 대로 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체스 게임 오프닝처럼 연주하는 곡도 오프닝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 단단한 오프닝이 마련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음은 음정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음라를 보세요. 그리고 곡 전체의 모든 같은 라를 보세요. 다 녹음을 한 다음에 나머지 음을 모두 지우고 라만 들었을 때 과연 음정이 어떨까요? 연습할 건 많습니다. 세 번째, 쉼표 있죠? 쉼표만 따로 떼어놨을 때 혹시 다 같은 길이가 아닐까요? 그러면 정말 지루하고 평평한 음악이 나온답니다. 음의 길이도 다양하게 구사해야 하지만 이 곡의 경우 쉼표의 다양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일반 구조, 템포, 루바토, 다이나믹, 비브라토의 유무, 그리고 장식음. 그것만 하면 완성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지킬 경우 어느 연주든 틀이 꽉 잡히고 단단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연주하면 할수록 더 변형을 시키게 되고 아무리 멀리 나가도 꼭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PE 바하의 템포 루바토에 관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Die Gegenstände des Vortrages sind die Stärke und Schwäche der Töne, ihr Druck, Schnellen, Ziehen, Stoßen, Beben, Brechen, Halten, Schleppen und Fortgehen. Wer diese Dinge entweder gar nicht oder zur unrechten Zeit gebrauchet, der hat einen schlechten Vortrag. 연주의 요소는 음의 강약, 압력, 뛰임, 당김, 침, 떨림, 꺾음, 유지, 끄름과 서두름입니다. 이 요소들을 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은 시점에 하는 이는 좋지 않은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하기만 하면 바로 되는 거네요. 여러분 화이팅!